광주 전남을 이끌어가는 명품 기업을 만나보는 시간. 오늘 만나볼 기업은 도로나 공원에서 사용되는 노면 청소기를 만드는 클린 장비 전문 업체 주식회사 드림시엔즈입니다. 2013년 광주 테크노파크 가전로봇센터에 첫 문을 연 이 기업은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한 보행형 지능 로봇 노면 청소기를 개발해 새로운 틈새 시장을 개척. 단기간에 성장할 수 있었던 건 테크노파크 창업 프로그램의 도움이 컸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입주해 있는 곳이 광주 테크노파크입니다. 저는 광주 테크노파크에 창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창업을 했고 그 다음에 후속 지원을 통해서 지난달 그 싱가포르 천만 불 MOU 수출부터 해서 좀 가시적인 성과를 올해부터 내고 있습니다. 여러 기술 개발에 주력하며 기존 휘발유 엔진 청소기의 비효율적인 성능을 보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는데요. 특히 청소기가 작업자를 따라다니는 로봇 추정 기능을 탑재하면서 효율적인 장비 운영을 가능하게 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사람이 직접 노면을 청소했을 때보다 작업 효율성이 최대 6배까지 높아지는 등 실용성을 강화했다고 하는데요. 노면 청소기의 추정 기능은 두 개의 RF 센서가 장착되어 있어 작업자의 위치와 거리를 추정하고 파악합니다. 이를 서로 통신을 주고받아서 노면 청소기의 직진과 회전의 기능을 제어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면서 노면 청소기의 기능을 효율을 극대화한 기능입니다.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로봇 청소기의 기술성과 시장성을 인정받아 2015년부터 산업부와 로봇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시범 보급 사업에 선정. 그 결과 국내외에서 많은 주문과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규모는 비록 작지만 국내에서 노면 청소기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고 해외 제품과 비교했을 때도 여러 가지 특허를 통해서 독점적인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기업 그리고 100년을 갈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저희 드림CNG의 목표입니다. 개척자의 정신으로 모든 일에 도전하며 수출 중심의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드림CNG. 더 높은 수준의 연구와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 로봇 노면 청소기를 세계로 널리 알리는 기업이 되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강소기업이 뛴다였습니다.